저는 지금 독일 군함 옆에 왔는데, 이 군함이 굉장히 큽니다. 이제 생각보다 길이도 어마어마하고, 이게 원래 독일 군함인데, 오늘 노르웨이 이렇게 훈련차 왔다고 합니다. 훈련차. 그래가지고, 지금 화면 전환해가지고, 이 앞쪽에 이 군함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전환하면은, 이렇게 여러분 그 군함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군함을 좀 가까이 찍고 싶어가지고 옆을 지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군함이 엄청 큽니다. 이게 또 저 앞에도 또 군함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가이드님이 독일 군함이라 했는데 국기는 독일 국기 아니고 이게 노르웨이 국기가 그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저 독일 군함이 노르웨이 왔다고 아마 노르웨이 그 국기를 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대포 보죠, 대포. 와, 저기 아마 미사일 쏘는 것 같습니다. 미사일. 뽀아! 미사일. 저기 앞에 보십시오. 앞에 저. 저기 또 군함이 하나 더 있죠. 또 저놈의 패널 크루저, 우리 내일 그 타게 될 크루저가 저 앞에 아파트 20층 높이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군함과 크루저 사이를 제가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그 노르웨이 좀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. 여기 그 노르웨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요 거리가 예쁘다 해가지고 가이드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모시고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요 일대를 한 1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자유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 동네는 이제 크루즈에서 내린 외국 관광객들이 일대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 뭐 버거킹이나 롯데리아도 있고 유명한 카페들도 많이 자리 잡고 있어.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숙박도 하고 즐기고 그렇게 크루즈에서 내리면 한 4박 5일 정도로 즐기고 간다고 합니다.